오연패를 끊고 싶어가지고. 제발. 자, 먼저 우리 수혜리 수수깡님. 뭔가 진짜 사랑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진짜 뭐 락이라고 해서 뭐 퇴근길에 안 듣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퇴근길에 들어도 너무 좋은 락이다. 네. Rock is everywhere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너무 감동받아서 고개를 지금 못 들고 계시는데 성동구 윤종신님. 저는 조금 목소리가 너무 쨍쨍 울려갖고 사실은 듣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약간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게 주파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나이로 봐서 그런 것 같아. 예, 이 데시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듣기가 좀 거룩해. 어떻게 없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JYP 목요 오디션 출신 파파. 전 추승엽님의 목소리가요 너무 너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노래를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맛있게 정말 부르실 수 있는 분이 국내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개의 대결이 또 끝이 났습니다. 예. 파란색 버튼이 채보은님, 빨간색 버튼이 추승엽님입니다. 자, 심사위원분들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보은 씨가 여섯 개의 어게인을 획득하면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사실 전 엄청 6대2로 나왔지만 사실 엄청 박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현장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심사위원분들께서. 진짜 성동구 윤종신 심사위원장님 빼고는 모두가 고민을 하셨어요. 예. 왜냐면 성동구 윤종신 심사위원님은 자, 어게인 버튼을 하는데 이미 파란색의 손이 가 있어서 제가 저거를 지금 떼달라고 할까 그러기도 좀 그래서 파란색 버튼에 이미 누르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힘을 주고 계셨어요. 예. 그래도 우리 추승엽님에게 어게인 버튼 주신 우리 한남동 사이님 한번 들어봐야죠. 최보은님도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최보은님은 페스티벌에서 맥주 마시는 느낌이고 추승엽님은 이제 노포에서 소주를 이제 진득하게 마시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근데 그런 좀 노포에서 이렇게 그런 노포 감성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해서 저한테 감명이 더 와닿았어요. 좋습니다. 일단 또 아쉽지만 예, 아쉽지만 우리 추승엽 유견패 유견패 우리 추승엽 님 정말 애교. 저의 애교를 보고 싶으세요? 아, 그런데 네. 예. 아야야 귀엽다. 아, 정말 이런 거 어디서 보고 오시는 건지. 네. 네, 잘 봤습니다.